아주 가끔씩 투자할 의향도 없으면서 이렇게 속만 긁어대는 그런 분들도 좀 있잖아요. 예, 솔직히 있긴 합니다. 예. 마치 무슨 자기가 개몽 군주인 마냥 뭐 아, 개몽 군주 예, 무슨 참살 개몽 시키겠다 아. 하신 분들도 아주 가끔씩 있습니다만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최용식 정지혜입니다. 이번 방송은 이제 네. 2회차인데요. 첫 번째에서는 벤처 투자 입문에 대해서 네. 정말 누구나 다 쉽게 베이비를 위한 예, 네. 정말 이제 막 시작한 분들을 위해서 네. 쉽게 쉽게 한 거라면 두 번째는 그 다음 단계로서 FAQ형 콘텐츠를 네.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정말 궁금한데 근데 물어보기 좀 민망한데 아. 정말 알고 싶다 뭐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주변에서 많이 물어봤던 것들 조심스럽게 네네. 이런 걸 좀 정리를 해서 열 몇 개 정도를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좋습니다. 좀 아무래도 그 연장선상에서 네. 소소하면서도 깨알 같은 이슈를 한번 좋습니다. 그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꽤나 많아요. 그래서 숨가쁘게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재무투자랑 전략투자 차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약간 좀 심화 버전이긴 한데요. 네. 뉴스를 보면 뭐 재무투자를 받았다, 전략투자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재무투자는 말 그대로 투자와 회수에 초점을 맞춰진 그런 투자예요. 투자자가 나 얼마 넣었으니까 어느 정도 확률로 얼마 회수하길 바래 이걸 생각하고 하는 투자이고 네. 전략 투자는 이거를 아예 감안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투자한 회사와의 파트너십 협력을 전제로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만약에 뭐 같이 사업을 할 때 우리에게 협상권을 우선적으로 줘 아니면 좀 더 좋은 조건에 그런 그 계약을 맺자라든지 이런 거를 좀 바라고 하는 건데 흔히 플랫폼 기업들이 뭐 콘텐츠 회사라든지 정말 꼭 필요한 뭔가가 있을 그 바라고 있을 때 그런 회사들에게 전략적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재무 투자와 전략 투자는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한마디로 돈을 넣고 빼는 거랑 이제 같이 큰 그림도 그려보자 뭐 이런 걸로 그렇죠. 설명을 일종의 할 수가 뭐 보증금이라고 아. 볼 수가 있고 전략 보증금. 투자는.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좀 둘 다 따로따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모 스타트업은 우리는 전략 투자만 받을래 아니면 우리 모 스타트업은 뭐 재무 투자만 받을 이렇게 따로따로 갈 수도 있지만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같이 받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이런 전략적인 측면에서 전략 투자자를 받고 네. 그냥 재무적인 측면에서 재무 투자자를 받고 우리는 이걸 다 컨트롤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있으면 둘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대신 단점이 있죠. 그럼 네. 머리가 아픕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시어머니들 모시는 격이기 때문에 나름의 장단점이 있다는 거 요즘 하지만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시어머니 싶습니다. 비유 네. 시어머니가 한 명이어도 힘들 텐데 여러 명이면 그렇죠. 정말 그것도 힘들겠다. 배경도 다르다. 뭐 경상도 출신의 시어머니라든지 강원도 출신의 시어머니 뭐 미국 출신의 시어머니라든지 예. 어지럽겠네요. 예. 그러면 이제 언어도 다르게 해야 되니까 좀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근데 어쨌든 네. 어머니들이 다 도와줄 수는 있으니까. 그렇죠. 좋으신 어머니들. 꼭 나쁜 건 용돈을 여러 명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나쁜 건 아니다. 일장일단이 있군요. 그렇죠. 좋습니다. 두 번째로 투자자도 이렇게 좀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이저도 있을 것이고 마이너도 그렇죠. 있을 것이고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사기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실제로 있죠. 어떻게 분류를 하고 투자 하는지. 업계 네. 메이저 마이너. 그리고 가끔씩 사기꾼들이 정말 네. 명확하게 있어요. 중요한 얘기다. 왜냐하면 네. 왜냐면 벤처 투자라는 게 정말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자금을 모으기가 어려워요. 벤처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확 갈려요. 뭐 예를 들면 정말 몇십 년 동안 업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는 것마다 잘된 회사들은 굉장히 많은 돈이 몰리죠. 여기 이제 메이저급이 네. 되는 겁니다. 네네. 요즘 잘 나가는 IMM이라든지 투자사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IMM. 알토스 벤처스라든지 이런 데들은 물론 이제 초창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 정말 빵빵 터뜨렸잖아요. 그런 데는 정말 돈을 정말 줄 서서 돈을 줘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상대적으로 업력이 짧거나 아니면 그렇게 뭐 자산 운용 규모가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뭐 마이너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데는 좀 뭐랄까 이제 투자금도 크게 집행하기 어렵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뭐 탁월한 사후 관리를 받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근데 이건 평균적인 이야기예요. 그 신생 VC 중에서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는 데도 네. 있고 굉장히 정말 스타트업처럼 몸을 갈아가면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반대로 정말 아무런 레퍼런스도 없고 뭔가 정말 뭐 하는지 모르겠다. 아, 뭐 사이트도 없고 네. 이런데 정말 현혹하는 그런 투자 조건을 내세운다라고 아. 하면 거기 굉장히 높은 확률로 뭐랄까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 뭐 라임 사태라든지 뭐 이런 네네. 사태들이 아.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 정말 거기 업력이 긴 것도 아니고 그 거기 있는 뭐 대표가 투자 쪽에 오래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좀 안 좋은 돈을 받아가지고 사고를 친 건데 그래서 이 세 개가 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가장 좋은 거는 좀 메이저한 투자사에 받는 게 사실 제일 좋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고 모든 중소기업이 다 나쁜 건 아닌 것처럼 신생 회사들 중에서도 굉장히 엣지 있고 팬시하고 이런 곳이 있으니까 여기를 네.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사기꾼에 가까운 투자사를 알아볼 수 있는 몇 가지 명확한 지표식 이런 게 있을까요? 아, 금융은 기본적으로 신뢰이기 때문에 뭐랄까 그 신뢰를 보여주는 그런 증표들이 있어야 돼요. 네네네. 그게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업력인 네. 거고 아니면 대표이사의 뭐 유명세라든지 네네. 아니면 그 직원 숫자라든지 뭐 아니면 뭐 활동들 정부와의 협업 뭐 이런 게 사실 뉴스 검색하면 쉽게 알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뉴스를 검색하고 구글 검색하고 아무것도 안 나온다. 아. 정말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네. 그렇다고 해서 다 사기꾼은 아니에요. 그거는 아, 저도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런 거는 분명히 한 번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형태로든 검증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좀 어디에 투자하셨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어떤 성과를 내셨어요 그리고 대표님이라든지 심사형님은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근데 뭐 전에 저 일수 해서 이러고 뭐 이런 얘기 하겠지만 만약에 정말 너무 네. 모양새도 좀 양스럽고 뭐 이렇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중요한 얘기네요. 네, 그래서 꼭 네. 평판 체크를 해봐라. 네, 뭐 어떻게든 예. 사실 뭐 묻고 물으면 평판 체크가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좋습니다. 금방 나옵니다. 네, 예. 이거 중요한 얘기네요. 좋습니다. 근데 요즘은 투자를 해외에서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해외에서 투자를 받으려면 어떤 과정을 좀 거쳐야지 가능한 건가요? 일반적인 아까 이야기한 IR과도 똑같죠. 네네. 거기도 이제 해외 투자사들도 심사역들이 있고 파트너들이 있고 다 존재하기 네. 때문에 그들에게 컨택을 하면 되는데 근데 요새 들어서 굉장히 인프라가 좋아진 게 네. 글로벌 IB 시장에 굉장히 많은 한인들이 진출을 했어요. 사모펀드라든지 VC라든지 아니면 자산운용사라든지 국부펀드라든지 네. 여기에 제가 아는 그 스타트업도 뭐 유니콘급인데 해외에서 투자를 받았거든요. 네. 싱가포르 투자청에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아니 언어를 어떻게 하셨어요? 아, 그 영어를 잘하셨나? 네. 물어봤는데 아 네. 거기 한국 사람이 있어요. 하더라고요. 아 좋다. 그리고 네. 한국 사람이 없더라도 통역사를 쓰면 굉장히 하긴. 많은 부분 해결이 네. 됩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한국 시장에 대한 브랜드 파워와 신뢰가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에 대해 다들 믿으면 뭐 언어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하긴, 그 네네. 순식간에 되는데 최근 들어서 한국 시장에 대한 매력이라든지 그런 브랜드 파워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쵸. 뭐 수도권에 2,500만 명이 모여 살고 이런 데 많지 않잖아요.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밖에 없는데 그리고 모두가 다 모바일을 쓰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트렌디하고 앞서가 있고 인프라도 좋고 선진국이에요. 예, 그렇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네. 좀 투자받기 좋은 환경으로 가고 있다. 해외 기업으로부터도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주 싶습니다. 반가운 얘기네요. 좋습니다. 네. 굉장히 유의미한 게 우리나라에서 최대 엑시트 사례가 배달의 민족과 하이퍼커넥트인데 둘 다 외국계 그쵸. 기업에 인수가 됐거든요. 네. 그것도 굉장히 좀 유의미한 그런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게 사업 모델의 혁신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좀 혁신성이란 단어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 느낌적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거를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네. 뭐 이런 거죠. 뭐 절대 저는 그 요식업을 비할 마음은 없습니다만 네. 만약에 저는 붕어빵을 맛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사업 모델 들이대는 네네. 거랑 저는 정말 블록체인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싶은데 사업 모델을 네. 들이댔을 때 네. 절대 전 붕어빵 무시하시는 건가요? 아 절대 전자를 붕어빵 먹지 마세요. 전자를 절대 무시하지 않고요. 네. 그런데 어쨌든 벤처 투자에는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벤처 투자는 급성장과 그리고 빠른 사회 변화를 원하기 때문에
물론 붕어빵을 전 국민이 뭐 하루에 10개씩 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가능성은 굉장히 좀 적잖아요. 그쵸, 그럴 가능성은. 그쵸, 낮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거는 좀 소외받을 수가 있고요. 반면 기술 통해서 정말 시대와 상황을 바꿀 수 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런 거는 좀 손해를 받을 가능성이 좀 큽니다. 이걸 흔히 이야기해서 넥스트 빅싱이라고 얘기하죠. 미래에 네. 굉장히 바뀔 수 있는 그런 거를 네.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흔히 말해서 심사역들이나 투자자들이 꽂힌다고 하거든요. 그 아이템에. 네. 이거는 진짜 신박하고 괜찮은데 이 아이템이 확실히 벤처 투자를 받는데 유리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모델과 본질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불쑥 드리는 질문인데 예. 요즘 약간 뭐 가령 이제 붕어빵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스타트업이라는 이미지를 되게 입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사실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아까 말씀하신 넥스트 빅싱에 부합되지 않는데도 아 우리 스타트업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사실 종종 뵙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그런 분들은 스타트업이 아닌 거죠?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네. 스토리텔링을 통해 스타트업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붕어빵을 우리나라에 팔지 않고 포장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팔겠다. 그리고 우리는 혁신적인 틱톡이라는 그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네. 막 먹는 걸 이렇게 챌린징 해가지고 팔겠다라고 하는 건 그 기존에 없던 문법이거든요. 이런 거는 투자자들을 매료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좀 달라야 된다. 불가능한 건 아닌데 네. 달라야 된다. 뭐 예를 들면 뭐 아니면 붕어빵에 정말 뭐 정말 어이없게도 뭐 와사비가 들어갔다 이런 거는 근데 먹으면 중독돼 막 그리고 마약 붕어빵이야 맨날 먹게 돼 이런 거는 스타트업이 될 수 있다. 근데 의외로 정말 네, 요즘 보면 수제 맥주 쪽에서 굉장히 많은 시도들이 일어났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걸 봤을 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야를 넓혀야겠어요. 그 다음에 여쭤볼게. 내가 실패를 한번 했어요. 그래도 투자를 받을 수가 있나요? 이게 비유를 들자면 네. 아 제가 여기 입사 지원을 했는데 네. 반려당했다. 또 입사해도 되냐 뭐 이런 거라는 네. 좀 비유를 들 수가 네. 있다고 네.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이 질문도 그렇고 아까 질문도 그렇고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너무나도 많은 사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스타트업 중 하나인 비바 리퍼블리카 토스. 네. 네. 토스만 하더라도 이승건 대표님이 거의 10번 넘게 말아 드셨어요. 그리고 말아 드신 게 좀 표현이 과한가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실패를 하셨는데, 네. 근데 전 그게 다 너무 위대하고 대단한 성장 스토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토스를 엄청 딱 터트렸거든요. 이 과정에서 물론 투자 유치에 있어서 조금 난항을 겪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면 네. 또 실패하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쵸. 근데 어쨌든. 뭐 사업 모델의 혁신성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투자를 받았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좋은 경험이 됐다 약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네.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패를 했을 때 잘 실패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잘 실패하는 게 뭐죠? 예를 들면 정말 엄청난 빚쟁이가 되고 지인들한테 돈 빌렸는데 못 갚아서 다 지인과의 관계 끊기고 이런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재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그쵸, 그쵸. 또 사업을 하더라도 거의 90% 확률로 실패를 하거든요. 이런 거는 좀 실패를 하더라도 좀 잘못 실패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잘 실패한 거는 그렇게 자기가 빚을 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뭐 직원들이라든지 투자자라든지 고객이라든지 이들과 척을 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직원들도 아 대표님 정말 고생하셨어요. 투자자들도 정말 고생했어요. 근데 좀 운이 나빴을 뿐이에요. 이런 인정을 받았다면 다음에 창업을 하더라도 저는 뭐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이런 사례가 말. 있나요? 너무 이상적이긴 한데 이런 사례가 맞나요? 많지는 않죠. 하긴 이상적인 사례가 많을 수는 없죠. 않은데, 네. 하지만 있긴 있죠. 예, 왜냐하면 창업이라는 게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 보니까 실패할 때 이렇게 아름답게 실패하기는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가끔씩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청소 스타트업인데 청소 스타트업 예, 네. 그 어디라고 얘기는 네, 말 못하겠습니다. 거기 네. 자본 잠식으로 망했어요. 망했는데 그래도 정말 창업자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했어요. 네. 직원들에게도 물론 다 해고를 했지만 정말 미안하다. 근데 나 열심히 했는데 안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투자자들에게도 그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되게 투자자에게 굉장히 감동 깊은 메시지가 왔대요. 뭐라고 왔대요? 대표님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또 창업하세요. 제가 또 쏴드릴게요.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또 쐈대요.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또 쏴야지 감동이지. 네. 그런데 그 대표님은 굉장히 에너지 소진이 됐기 때문에 네. 지금 일반 기업에서 일하시다가 곧 창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럼 실험해 볼 수 있겠네요. 진짜로 또 쏘는지. 근데 저는 또 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하긴 예, 실패를 했지만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걸 다 인정받아가지고 또 투자자들 투자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실패하더라도 신이 성실의 원칙을 지켜서 그렇죠. 실패를 하면 그럼 다 이해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해 못한 사람이 이상하지 않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 아닌가요? 투자사분들도 이 영상을 볼 텐데 네. 예, 좋습니다. 아 근데 감동적이다. 예. 좋습니다. 다음에 여쭤볼 거는 아, 이거 진짜 많이 저도 진짜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인맥과 네트워크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 이런 거거든요.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퍼센티지로 한번 말해. 100% 중에 30-40% 정도. 아 뭐 그거 뭐 절대적이지 않죠. 큰 비중이긴 네. 하지만 절대적이진 않네요. 네. 절대적인 건 아무래도 서비스와 사업 지표가 절대적이죠. 그쵸. 그게 본업을 좋은 잘해야죠. 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네. 여기에 인맥과 네트워크가 있으면 굉장히 쉽게 되죠. 왜냐하면 이게 아까 이야기한 벤처 투자의 본질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이에요. 워낙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너무 크고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감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인맥이 좋다, 네트워크가 좋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 사람에 대해 어느 정도 그 평판을 더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학교 후배가 창업을 했어. 그래, 투자자야. 찾아왔어. 형님 투자해 주세요. 그래 투자할게 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 얼핏 봤을 땐 뭐야 이거 무슨 뭐 학벌주의야 뭐 이거 왜 지들끼리 해먹는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일면, 네. 근데 그 이면에는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너무 많은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하긴. 때문에 신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열심히 안 했을 때 자기 주변 네트워크를 통해서 속된 말로 쪼을 수 있어요. 아 이거 중요하네요. 야 동생아 그런 식으로 사업하면 안 돼. 하긴. 근데 좀 안 친한 사람이라면 뭐 이렇게 못하잖아요. 근데 친한 사람이라면 보호장치가 있는 거네. 투자자 그렇죠.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창업자 입장에서도 개판을 쳐버리면 속된 말로 개판을 쳐버리면 이 네트워크를 완전 다 잃어버린 네.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서 일종의 배수의 진을 치는 거네요. 그렇죠. 네트워크를 일종의 담보 삼아서 그렇기 때문에 인맥과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근데 다만 좋은 학교를 나왔거나 대기업을 다니거나 뭐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를 얻을 수 있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네트워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네. 뭐 예를 들면 뭐 소모임에 참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데모데이라든지 스타트업 행사에 그쵸, 간다든지 그쵸. 거기서 많죠. 뭐 명함 교환하고 찬찬히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들면 그러면 이제 소개를 해주거든요. 이 사람 괜찮네라는 판단이 되면 아 우리 여기 VC 모임이 있는데 혹시 오시겠어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이 거기 갔을 때 좀 신뢰를 받겠죠. 아 이 친구 내가 오랫동안 한 2년 동안 봤는데 사업도 열심히 하고 우리 좀 여기 몰아서 투자해줄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과연 지들끼리 다 해먹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네. 이 사람이 굉장히 네트워킹에 노력을 했고 또 그간 사업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수혜를 보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틈틈이 전 네트워킹이라든지 인맥에 신경 쓰는 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역시 본업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거는 뭐 노다우십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쭤볼 게 기업 가치 합의가 이제 양사 간에 안 이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이슈 중 하나예요. 예를 들면 보통 이렇죠. 창업자는 500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투자사는 100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 너무 갭이 크잖아. 너무 갭이 네. 크잖아요. 그래서 뭐 둘이 잘 이야기하면 250억에서 속된 말로 쇼문을 칠 수가 있는데 뭐 350억에서 쇼문을 칠 수가 있는데 네. 그렇게 잘 안 되죠. 네. 네. 그게 이제 이슈죠. 그래서 또 창업자들은 기업 가치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아는 분은 네. 그 투자사에서 얼마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 자존심 상해가지고 너무 낮아서 예, 그 자리에서 우리 얘기 그만하시죠 하고 바로 그냥 이렇게 아 정말 아 진짜? 근데 의외로 이런 같네요? 게 네. 가끔씩 일어나요. 그래서 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냥 빠그러졌어요? 나쁜 조건이 돼
더 좋은 밸류에이션을 쳐주는 그 투자사로 찾아가서 투자를 받았어요. 아. 그분은 난 절대 밸류는 포기 못해였던 거죠. 근데 또 이해도 가네요. 예. 네네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첨예한 이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일반론은 있어요. 맨 처음에는 500이라 불러도 몇 곳 찾아가면 아 이게 현실에 대해 알게 돼요. 500 아니구나. 아 잘못 생각했구나. 아, 알아서 좀 줄이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몇 번 라운드를 돌다 보면 알 수 있게 된다.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불과 한 2, 3년 네. 전이라면 워낙 시장이 뜨거웠기 때문에 투자사 측에서 더 이 사람에게 펌핑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대표님 무슨 500억이야 3천억 갑시다. 정말 아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네, 3천억 가고 두 번 투자 받고 1조 갑시다. 내가 찍어드릴게요. 뭐 이렇게 포기 있게 얘기해주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근데 그런데 그건 너무 호시절 얘기잖아. 호시절이니까 지금은 이제 창업자들이 알아서 이제 아 좀 겸손해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죠. 그래서 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쨌든 기업 가치를 좀 깎더라도 어떻게든 현금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게 요즘 거죠? 추세라고 볼 수가 있죠. 아 좋습니다. 그 다음 여쭤본 건 좀 마음 아픈 얘기인데 투자 거절률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투자 거절률이 보통 얼마나 되죠? 일단은 마음 편하게 생각을 한다면 그냥 한 명만 꼬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냥 다시 대부분 다 어렵다고 보고야 되고 왜냐하면 창업기업은 뭐 1년에 몇천 개 몇만 개씩 나오는데 VC는 1,200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너무 높아요. 심사역으로서는 한 달에 거의 50개 넘는 그런 투자 제안서를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확률이 낮은 게임이다. 근데 그거 다 일일이 진짜 다 보실까요? 아, 그러진 않죠. 아 그냥 처음 딱 한 줄 읽고 이렇게 솔직히 그 정도 보면은 느낌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면은 또 추천자에 따라 다르게 하긴, 하죠. 뭐 대표님이 네. 추천하면 열심히 보고 네. 콜드콜로 보면 아 뭐야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네. 정말 한 군데만 꼬셔도 굉장히 잘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 네. 뭐 김슬아 마켓컬리 대표님도 초기에 100개 넘게 거절당했다고 하니까 그쵸. 쉽지 않다라고 봐야 되고요. 근데 다만 좀 눈을 낮추고 그리고 초기에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확률을 좀 많이 높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벤처 투자뿐만 아니라 팁스와 같은 정부 지원도 받고 그리고 또 뭐 이런저런 뭐 신보라든지 기보라든지 이런 데 다른 대출도 알아보고 이렇게 하면 초기에 어느 정도 좀 어렵지 않게 규모를 만들 수도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투자 거절률은 90%라고 보는 게 마음 편하다. 그리고 절대 그 여러분들이나 우리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렇다. 기본적으로 원래 너무 어려운 거다. 그렇죠. 예, 그걸 그래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이팅. 예. 그 요즘 시장이 어렵다고 진짜 많이 얘기하잖아요. 혹한기라 그렇죠. 그러고. 예. 진짜로 요즘은 투자를 너무너무 받기가 어렵네요. 실제로. 어렵죠. 네. 어렵건 뭐 원래도 90% 이상이었는데 실패율이 예. 그러면 지금은 99% 정도인가? 8% 지혜님은 뭐 워낙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또 이게 단계별로 다른 것 같아요. 네네. 얼마 전에 뭐 창업자를 만나는데 네네. 아 그래도 다행히 초기는 잠잠해. 근데 후기로 가면 완전 태풍에 뭐 타이타닉에 장난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기 단계 스타트업은 투자를 좀 그나마 받을 수 있지만 그렇죠. 후기로 갈수록 받기가 너무 너무 어렵다. 그렇죠. 왜냐면 그 리스크 차이 때문이거든요. 구입시 입장에서는 초기는 한 몇억 정도 몇십억 정도 출자하는 거기 때문에 아 그래 이 정도는 할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중기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몇백억을 이렇게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몇백억을 잃었을 때 너무나도 큰 타격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보고 아니면 아예 그냥 개 좀 휴업하자 뭐 이런 데 VC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상황이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안 되냐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받는 것도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최근 유행하는 MSP 업체들 클라우드 그렇죠. 운영 업체 네. 같은 경우는 좀 최근 들어 투자를 많이 받고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예, 네. 왜냐하면 사업의 안정성과 좋은 실적 그리고 괜찮은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잘하는 데는 상황에 상관없이 투자를 그렇죠. 잘 받을 수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군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 벤처 투자랑 비슷한 방식의 자본 조달 방식이 또 있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대출이 있죠. 네. 뭐 제가 1화에서 투자와 대출은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투자를 못 받으면 대출 받으면 되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그 신보 기보로 네. 찾아가가지고 신보가 신용 보증 기금이고 기보가 기술 보증 기금이죠. 아, 맞습니다. 네, 네. 이게 초심자를 위한 거니까 네. 줄임말을 그만 쓰라고. 아,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거기는 최대 10억까지 10억 가까이까지 그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 네. 저리로 받을 수가 있고 얼마 저리면 얼마 정도? 뭐 5% 언더 오겠죠. 아, 그렇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건 갚아야 되는 부담감이 있지만 어쨌든 좀 투자 외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될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투자보다 좀 마음 편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갚으면 되는 네, 거니까. 네, 네. 예. 그리고 계속해서 투자 라운드를 안 돌아도 되니까 그거는 초기 기업이라면 검토해 볼만 하고요. 네. 그리고 창업 경진 대회라든지 아니면 정부들의 정부 지원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1억 정도까지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입상을 하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단점은 페이퍼 워킹을 많이 해야 되고 네. 뭐 본업에 집중할 시간에 거기에 시간을 쏟아야 되는데 근데 또 저는 무의미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는 왜냐면 그걸 통해서 전문가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검증된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을 평가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보 창업자라면 정부 지원이 나 창업 경진대회도 적극적으로 알아보셔라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또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도 있어요. 흔히 말하는 와디즈라든지 네네. 크라우디라든지 여기에 불특정 다수로부터 이렇게 그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벤처 투자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지만 이것도 최대 30억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는 진짜 막 엄청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해가지고 거의 진짜 메가 클럽들이 같은 그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 아플 것 같은데. 그렇죠. 생각만 해도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주주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네, 주주가 막 300명이고 이러면 진짜 골 때릴 것 같은데. 그렇죠. 거의 뭐 시어머니 위원회가 생겨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또 얘기 들어보면 그 위원회를 잘 활용하면 사업적으로 굉장히 그 좋은 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영업 네. 열심히 같이 영업을 해주기도 하고 홍보해주기도 하고 네. 그래서 꼭 나쁘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걸 알아보면 좋다라는 점을 뭐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투자도 아니고 대출도 아니지만 만약에 바로 매출을 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면 초창기 영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뭐 어느 정도 이익을 내고 있다면 그걸로 운영을 하는데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재밌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쭤볼 거는 창업팀 입장에서 어떤 기준으로 투자자를 골라야 되는지. 예, 물론 이제 투자자가 좀 너무 갑인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지만 사실 또 그렇죠.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일단 현실적으로 고르기가 어렵죠. 일단. 아 그래도 그래도 알아야죠. 근데 만약에 고를 수 있는 상황이 되거나 네네. 아니면 어느 정도 여러 곳과 좀 그 러브콜이 있다라고 네. 하면 그때는 해볼 수가 있는 네, 거죠. 네,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일단은 많은 창업자들이 그 고민을 하거나 중요하게 생각 의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심사역과의 느낌과 핏 뭐 이런 걸 좀 중요하게 생각. 심사역 개인의 이렇게 그렇죠. 미팅에서 만났을 때 그런 느낌이요. 그렇죠. 이분이 굉장히 젠틀하고 굉장히 호응을 잘 해주면 왠지 호감이 가는 게 뭐 사람이라면 당연하죠. 네. 그래서 누구먼이라는 어떻게 보면 벤처 투자 네네네. 후기 사이트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는 어떻게 보면 뭐랄까 심사역에 대한 후기에 굉장히 많은 그런 글들이 작성돼 있어요. 네네. 아, 이 심사역 만나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아, 굉장히 친절했어요. 제 마음을 다 알아줬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제가 이게 안 중요하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네네네. 해요. 이건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을 본질은 해요. 본질은 아니다. 고르는 조건이 될 수는 없다. 그렇죠. 왜죠? 왜냐하면 사실 투자를 받는 게 투자자의 도움을 받아서 사업을 성공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와 같이 싸웠을 때 이겨줄 수 있는 사람을 골라야 되는 거죠. 물론 이겨줄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까칠하고 굉장히 난감하게 만들고 네. 어떨 때 막 쪼우기도 하고 네. 이러지만 어쨌든 얘랑 같이 하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 투자자를 우선적으로 골라야 되는 거죠. 그게 정말 과거에 큰 성공을 해봤거나 아니면 뭐 그 업종에 대해서 굉장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거나 대표가 엄청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실질적으로 투자자가 그 기업에게 줄 수 있는 게 많은 거 이런 걸 우선적으로 거론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거는 심사역분들은 어차피 대부분이 3년 단위로 이직을 하세요. 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좋은 관계지만 3년 뒤에 사라지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역과의 핏은 너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것보다 정말 같이 했을 때
이 사람이 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 사람이 어. 더 중요하다. 제가 너무 동의한데 이해는 가요. 그러니까 창업자분들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심사국분 만났는데 심사국분이 따뜻하게 대해주고 이러면은 너무 마음이 사르륵 녹을 것 같기는 하고요. 예, 예, 그렇죠. 하지만 그 느낌 때문에 그렇죠, 예. 고르는 것은 위험하다. 예, 그렇죠. 예, 절대 뭐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절대 그것만 보지 마시라는 예. 거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이거 굉장히 정말 실전에서 나온 얘기다. 그렇죠. 아. 예. 그 이것도 저 진짜 많이 듣는 얘기인데 IT 비즈니스 할 때 꼭 개발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냐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 유치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개발자가 있고 없고의 여부가 예, 아, 그냥 네네. 우리끼리 IT 비즈니스를 해서 그냥 네. 우리끼리 가성비 있게 사업을 해서 먹고 살겠다 이거라면 필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IT 비즈니스를 해서 급성장을 하고 투자 유치를 받고 그리고 빠르게 좋은 인력들을 흡수하고 이런 거라면 개발자가 거의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외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외주로도 가능한데 네. 외주 업체의 KPI는 웬간에서는 정말 제품의 완성도 흔히 토스가 이야기하는 고객 우선주의 네. 와우 포인트 이게 아니라 네. 그냥 굴러가면 되고 아, 네. 왜냐하면 네. 외주사 입장에서는 다양한 클라이언트를 하긴, 받아서 네. 매출 많이 나는 게 거기도 기업이거든요. 그쵸,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한 기업에게 정말 디테일하고 장인정신에 가까운 그런 걸 기대하기는 솔직히 어려워요. 어렵겠네요. 네. 어떻게 보면 그냥 이게 잘 굴러가고 무리 없이 굴러가고 이 정도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나쁜 건 아니라고 보는 게 만약에 가성비 있게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라고 네. 하면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걸 통해서 IR을 하고 기업가치 증대를 이끌고 뭐 이런 거라면 개발자가 좀 있어야죠. 물론 뭐 개발자를 고용하면 엄청난 돈이 들고 너무 비싸잖아요. 몸값이. 하지만 자체 서비스나 특히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면 거의 꼭 필요하다라고 아,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VC 쪽으로 넘어가서요. VC도 어쨌든 벤처 투자금을 조성을 해야지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조성하나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네. 첫 번째는 자체 자금으로 투자를 하는 자체 경우. 자금으로. 예. 그런 네. 경우는 아무래도 좀 속된 말로 쩐주가 있어야 되겠죠. 쩐주. 든든한 대표경이 있어야 든든한 자본금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고 그 자본금을 이제 투자를 할 수 있죠. 그걸 이제 직접 투자 혹은 고유 계정을 통한 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그렇게 비율이 많지 않아요. 거의 10% 언더라고 보면 아, 될 것 같고. 안 되는군요. 대부분은 이제 VC 분들은 남의 돈으로 그렇게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보통 LP라고 하죠. 남의 LP. 돈을 LP라고 하는데 이들로부터 돈을 네. 받아서 벤처 펀드를 만들고 벤처 펀드로 하여금 이렇게 투자를 하죠. 그러면 대체 LP들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냐라고 봤을 때 대표적으로는 정부 돈이에요. 모태 펀드라고 해서 네. 정부가 운영하는 그런 돈이 있고 이게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뭐 공기관이라든지 정부 부처라든지 아니면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대학 병원 뭐 이런 어느 정도 그 규모감 있는 돈을 굴려야 되는 네. 자산을 운용해야 되는 그런 집단이 벤처 캐피탈에 돈을 댑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는 모태펀드 비중 꽤 높은 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네. 같아요. 모태펀드가 있으면 아무래도 뭐랄까 규모감 있게 산업을 키워낼 수가 있고 어느 정도는 뭐랄까 부담 없이 키워낼 수가 있죠. 네. 근데 가장 좋은 건 뭐 다들 아시다시피 민간 비중이 많아지는 거죠. 아무래도 대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자산가들이 참여를 네. 해줘야 더 활성화가 되죠. 왜냐하면 이들에게 실질적인 수익률을 줘야지만 그래야 뭐랄까 산업으로서 의미 있게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정부 돈을 받게 되면 정부의 취지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간 활동에서의 활동이 늘어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 이제 투자 받으려면 IR을 돈다라고 흔히 표현을 하잖아요. 이 IR 하는데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IR 할 때 뭐 정말 제각각이에요. 네네네. 제각각입니다. 이게 빠르게 끝나면 정말 당일날 의사결정하고 행정 작업까지 2주 만에 끝난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오케이 우리 투자할게 하고 돈 쏘는 것까지 그렇죠. 2주 만에? 창업자가 피칭을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든다. 당신을 기다렸어요. 아. 얘기를 하고 정말 쿨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납입까지 2주 만에 딱 끝난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별로 없는데 초기 단계상 가끔씩 있고요. 그리고 창업자가 굉장히 훌륭한 맨파워를 가지고 있다면 뭐 가능하죠. 그런 케이스가 있고 네. 보통적으로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예. 그럼 길면 얼마나 걸려요?
1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아, 그럼 너무 힘들겠다. 그렇죠. 아, 그러면 그래서 이게 네네. 어떻게 보면 창업자가 그래서 일은 못하고 계속 돈 구하러 다닌 상황이 네네네. 많이 만들어지죠. 예를 들면 한 6개월 정도 준비하고 1년 정도 IR을 해요. 투자를 받았어요. 네. 그러면 1년 뒤에 돈 떨어지겠구나. 그럼 또 6개월 동안도 IR 준비하고 그러면은 사실상 회사 경영에 참여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뭐 일은 직원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네. 대표는 돈 구하러 다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꼭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전문 영역이라든지 하는 일 좀 분업화해가지고 특히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캐시버닝이 많이 일어나는 회사라면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효율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성장하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상으로 IR 하는데 시간이 많이 든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그럴 경우에는 이제 돈 구하러 다니는 대표와 그 안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좀 갈무리할 리더십이 꼭 있어야겠네요. 아, 그렇죠. 그래서 뭐 2인자들이 꼭 스타트업엔 있기 마련이죠. 네네네. 1인자는 계속 돈 구하러 다니고 네. 2인자 보통 COO라든지 네네. CFO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내부 실무를 하고 지표도 만들고 네. 직원들하고 소통도 하고 창업자가 뭐 대신해야 될 인력 관리도 해주고 뭐 이런 게 필요하죠. 그렇군요. 예. 스타트업 2인자분들 정말 존경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IR 얘기를 좀 계속 해보면은 지금도 살짝 얘기하셨지만 어떤 주기를 가지고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지 얼마나 주기적으로 IR을 해야 되는지 그거는 보통, 좀 네. 다르긴 하죠. 기본안은 돈 필요하면 하는 겁니다. 아, 그 돈이 떨어질 것 같으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네, 그렇죠. 그게 보통이긴 한 이게 기본 네. 아니긴 한데. 네, 네, 네. 근데 어느 정도 시리즈 ABC라는 스탠다드가 생겼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춰서 주기도 정해진 것 같아요. 보통 좀 빠르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하는 것 같고요. 근데 느리면 2, 3년 하는 것 같고. 근데 또 이게 스텝이 좀 꼬이기도 해요. 네. 만약에 우리는 1년 6개월마다 하고 싶은데 1년 만에 됐다가 4년 만에 됐다가 뭐 또 6개월 만에 됐다가 근데 이게 뭐 모범적인 건 아니죠. 왜냐하면 재무 활동이 굉장히 불규칙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뭐 뜻대로 안 될 수도 있고. 증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주기성을 갖고 있는 게 좋은데 보통 빠르면 1년에서 1년 6개월 좀 느리면 한 2, 3년 이렇게 걸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문을 드릴 게 이제 지인 소개랑 콜드콜 중에서 뭐가 더 이제 좀 투자를 좀 성사시킬 만한 확률이 높나? 압도적으로 지인 소개고요. 이거는. 하긴 근데 이거는 좀 이해가 되네요. 예. 신뢰 자본 아닙니까? 예. 근데 은근히 창업자라고 해서 모든 투자사의 네트워크를 다 알고 있지 않잖아요. 보통 아는 심상 몇 명 있어도 정말 대단한 게 네네, 그쵸.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연결해서 지인 소개를 하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그런 추천이나 권유죠. 만약에 아 저는 여기 VC 뭐뭐뭐 캐피탈 모르는데요 라고 하면 어떻게든 한번 찾아봐. 뭐 한국 사회 뭐 두 다리 건너면 다 알잖아. 그래서 지인 소개를 받아야지만 좀 그나마 성사율이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심사역대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거의 5, 60개 가까운 매달 5, 60개 가까운 투자 제안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투자 제안서를 받고 투자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지인 소개 있으면 한 번 더 보기 더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지인 소개를 하는 게 좋다. 근데 여기서 또 한 마디 더 하고 싶은 거는 그렇다면 뭐랄까 콜드콜이 아예 안 되냐 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는 스타트업 대표님들 중에서도 콜드콜을 통해서 유치한 곳이 꽤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또 VC 입장에서도 또 지인 소개에만 의존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럼 다양성 측면에서 좀 문제가 하긴, 생길 수가 있기 네. 때문에 VC 입장에서도 딜 소싱을 할 때 지인 소개를 우선적으로 보긴 하는데 뭐 창업 경진대회 가거나 데모대회 가거나 아니면 정말 뭐 모르는 기업에 오히려 심사하게 직접 이렇게 콜드콜 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콜드콜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라는 지인 소개가 독이 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인인데 알고 보니까 그 투자사랑 관계가 안 좋은 지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절대 안 봐요. 아,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지인 소개라면 그 단계까지 못 갈 거고 아마 이미 틀어졌다면 네네. 아마 지인 소개를 받아주지도 않겠죠. 예.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알겠습니다. 보통 지인 소개라는 게 뭐 전화로 저 누구누구가 그 심상님이랑 잘 아는데 뭐 그 연락드려 이런 식은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 보통 네. 메이드를 해줘요. 지인이 만약에
아 형님 뭐 어디 심사역이랑 친하잖아. 그러면 좀 이거 좀 연결 좀 메이드 해줘라고 하면 이분이 마치 추천서를 써듯이 심사역님 잘 계시죠? 아 제가 아는 창업자가 있는데 이 창업자가 굉장히 똑똑해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이뤄져야 어떻게 보면 지인 소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사실 좀 성사되기 어려울 수도 있기는 하겠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정도로 추천을 할 정도면 정말로 괜찮아야지 추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것도 효율이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에, 그래서 뭐죠? 업계에서 인싸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 인싸라는 사람들은 그리고 특히 후기 단계 스타트업 창업자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20군데에서 투자받고 있기 때문에 침착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랑 친하면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제가 또 다른 아는 분에게 혼자서 한 1-20군데를 소개해줬어요. 그래서 그냥 거의 단체 메일 보내듯이 심사형님 안녕하세요. 이 친구 추천합니다. 심사형님 안녕하세요. 거의 단체 메일 보내듯이 보냈고 실제로 심사역 대부분이 다 만났어요. 그 친구를. 그래서 투자 됐어요? 예.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업계 마당발이라든지 아니면 권위 있는 사람을 알면 굉장히 이제 수월하게 된다. 물론 그게 쉬운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단지 안다는 이유만으로 투자를 그렇게 좀 지인 추천하지 않겠죠? 그래도 정말로 추천할 만하니까. 예, 물론이죠. 예. 좋습니다. 그다음 질문은 이거는 저도 궁금했던 건데 투자사나 투자자가 되게 무례하게 나오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면은 근데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네. 업계 유명한 분들 꽤 있죠. 네. 뭐 누구라고 얘기 못 하겠어요. 누구라고 말하면 안 돼요, 절대. 네. 물론 그분들이 뭐 압박 면접을 하는 건데 그럼 압박 면접 효과 있냐고 왜 하냐고. 근데 뭐 아주 정신력 테스트하는 거예요? 왜 압박 면접 아주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진짜? 네. 좀 뭐랄까 솔직하게 최대한 이제 밑바닥까지 캐고 싶은데 네. 어떻게 보면 이쁜 말로 해서는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 이쁘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에겐 굉장히 예민해서 상처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압박 면접이 다 나쁘다 문제가 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창업자 입장에서는 그 철저히 이제 창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 짜증이 나거든요. 왜냐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리고 만나지도 얼마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대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저 이해는 합니다만 창업자마다 뭐 대응 방법은 다 다르죠. 근데 대부분 싸우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 손해니까 그냥 그쵸. 여기까지 열불이 나지 마. 꾹꾹꾹 참고 알겠습니다. 뭐 심사형님 다음에 볼게요. 이사님 다음에 볼게요.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대부분 쓰는 숨을 지으면서 물러설 수밖에 없는데 근데 가끔 대판 싸우는 창업자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너무 속된 말로 헛소리를 계속 하시니까 짜증나가지고 정말 이렇게 이러면서 또 한번 이렇게 그래서 예 하고 그냥 나가시는 분들도 그러면 이제 다시는 그 투자사랑은 완전 빠이빠이네. 근데 또 업계가 뭐 내일의 적은 오늘의 친구가 그렇다고 해서 뭐 네. 그렇게 싸운다 하더라도 나중에 관계 개선하는 경우도 있고 싸우지만은 않는다. 어느 정도 그런 게 많지만 대부분은 참고 다음을 기약해서 그 안 싸우려고 한다. 근데 가끔 싸운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뭐 후에 그 나중에 보면 좀 화해하기도 한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명히 예전에 심사역분들은 좀 뭐랄까 좀 올드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랬었죠. 근데 지금은 VC 업계가 세대 교체가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VC들도 좀 심사역분들도 나중에 창업을 생각하고 VC 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창업자들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매너도 점점 좋아지는 건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리하게 나오는 게 점점 요즘 없어지는 추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냥 약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막 그런 나쁜 얘기 막 마음속으로 에미넴의 랩을 한다든지. 아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뭐죠? 거는 압박 면접을 했을 때 의외로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경우가 많아요. 아 끝까지 팔려고. 예, 투자하고 싶은데 아리까리한데. 그러면 이렇게라도 해보자. 그래서 그걸 꼭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관심이 있으니까 하는 거다. 하긴 진짜 투자할 의사도 없으면 그냥 날싸게 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러고. 물론 아주 가끔씩 투자할 의향도 없으면서 이렇게 속만 긁어대는 그런 분들도 좀 있잖아요. 예, 솔직히. 있긴 합니다. 마치 무슨 자기가 개몽군주인 마냥. 뭐 개몽군주 무슨 창업자 개몽시키겠다 하신 분들도 아주 가끔씩 있습니다만 근데 압박 면접이 꼭 나쁜 건 아니다 이게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그렇구나.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창업자분들 화이팅이고요. 이거 마지막으로 여쭤볼 건데 그렇게 해서 투자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투자사들이 얼마나 간섭해요?
이것도 상황마다 요즘은 다르죠. 얼마나 간섭하지? 네, 네. 일단은 재무 투자자와 전략 투자자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간섭하는 정도가 네. 어떻게 다르죠? 재무 투자자는 어떻게 보면 자기 돈이 걸렸기 때문에 굉장히 세세하게 간섭하는 경향이 있죠. 매달 뭐 실적을 내세요. 뭐 왜 이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한없이 이렇게 쪼는 그런 모습을 비용도 달리 체크해요. 뭐 AF용지 왜 이렇게 많이 썼어요? 물론이죠. 뭐 이런 식으로 네, 아. 물론이죠. 그렇게 다 체크하기도 하죠. 네. 반면에 전략 투자는 좀 그런 거 있어서 훨씬 자유롭죠. 왜냐하면 여기는 네. 재무적인 성과를 이제 혜택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협업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협업만 잘 되면 어떻게 보면 크게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게 있는 거야. 특히 대기업일수록 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아. 들어보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만난 창업자도 아 네. 대기업에 투자 받았는데 진짜 이게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다. 근데 네. 끝나고 나니까 너무 편해. 아 투자를 받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받고 나니까 너무 그렇죠. 편하다. 간섭을 안 해. 이렇게 아, 좋다. 뭐 이지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 이지번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재무 투자와 전략 투자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초기 투자와 후기 네. 투자에 따라 다르죠. 어디가 더 빡시죠? 후기 간섭이? 투자가 훨씬 더 빡세죠. 아~ 초기 투자 같은 경우는 몇 천만 원, 몇 억씩 이렇게 뿌리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악어 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악어 알 진짜 많죠. 네, 뭐 수백 수천 개 뿌리고 여기서 이제 몇 개만 알 깨고 나오면 되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다 그걸 컨트롤할 수도 없어요. 벌 수 없고 너무 많으니까 예, 초기 투자사들은 네. 그냥 몇 개만 잘 돼라라는 마음이 좀 이렇게 꿈틀꿈틀 되면 거기만 이렇게 케어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전략이기도 하죠. 하긴 뭐 근데 후기 단계 몇 백억 몇 천억 넣는 그런 뭐 사모 펀드라든지 네네. VC 중에서도 대형 펀드 같은 네네, 경우는 많죠. 네. 아, 그건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경영 참여를 하고 어느 정도로. 뭐 제가 아는 모 회사는 네. 사모펀드에 인수가 됐어요. 네, 네, 네. 그래서 한 달마다 이사회 회의를 했는데 이사회 회의를 8시간씩 이렇게 했대요. 8시간 동안 회의를 한다고요? 네. 그래서 8시간 동안 무슨 회의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예, 마치 베테랑에서 기장차고 들어가는 설마 그가 물 먹는 시간 줬겠죠. 예, 뭐 화장실 가는 시간을 줬는데 8시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업자랑 투자사랑 너무 뜻이 안 맞으니까 사사건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저희도 생각해보면 정말 맘먹고 말싸움하면 8시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 8시간 회의하는 데가 사업 성과가 잘 나겠어요? 그렇죠. 잘 안 날 것 같은데. 예, 예. 그래서 결국 그 회사는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재인수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좀 실패한 딜이 된 거죠. 어딘지 이따 방송 끝나고 여쭤봐야지. 예. 그래서 네. 근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네. 그 경영 간섭이 꼭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투자사들 같은 경우는 특히 업력이 오래된 투자사 같은 경우는 이미 유니콘 기업들을 여러 번 만들어봤거든요. 경험이 있죠. 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어머니 일반 시어머니가 아니다. 정말 베테랑급 시어머니다. 멋있는 시어머니구나. 그렇죠. 거의 뭐 치맛바람의 끝판왕 시어머니다. 분명 이분 말 들으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투자사의 경영 참여가 굉장한 사업 성과로 이어진 경우가 많으니까 그리고 창업자들 중에서는 굉장히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투자사가 뭐뭐뭐뭐 이러는데 아 내가 더 많이 아는데 아 이 회사 내가 다 아는데 네. 당신들이 뭐가 뭘 아냐고 그러냐 근데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창업자가 모든 걸 다 아는 건 그쵸, 아니거든요. 그쵸, 특히 IR이라든지 뭐 이런 거 뭐 비용 소진 재무 뭐 이런 거는 투자사가 훨씬 더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사가 이야기하면 경영 간섭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여기서 내가 뭘 빼먹을 수가 있을까 내가 뭘 얻어먹을 수가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시고 당당하게 투자사에게 요구하는 게 성공의 지름길이다. 절대 간섭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물론 간섭만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근데 다 그렇진 않다는 거 경영 참여를 나쁘게 보지 말자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투자사에서 이제 그 회사에 필요한 인력 고급 인력을 보내주기도 하죠. 그렇죠. 네네. 뭐 CFO랄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우리 다른 포트폴리오에서 누가 좀 조직 문화가 안 맞아서 네네네. 나왔는데 이 사람 쓰실래요?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투자사 좋은 투자사를 만나면 힘들지만 진짜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뭐 상장이라든지 후속 투자자도 정말
투자자가 다 판 깔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어쨌든 후속 투자가 돼야 자기네들이 돈을 벌기 때문에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라운드 투자자를 알아봐 주기도 하고 모든 걸 다 세팅해 줬으니 뭐 피칭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투자사를 나쁘게 생각하지 말자. 그래요. 잘 이용해 먹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큰 그림을 같이 그리는 사이니까 어쨌든 그렇죠.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는 건 안 좋겠죠. 아, 벌써 숨가쁘게 저희가 지금 질문 소환 게 18개예요. 제 생각에는 아까 1편이랑 이 2편만 봐도 이제 어디 가서 나 벤처 투자 좀 안다 이렇게 이빨을 깔 저도 모르게 어디까지 이렇게 깔아요. 아, 저도 모르게 저속한 예, 네, 아무튼 1, 2회에 이제 용식 님이 이제 본인의 성대를 갈아서 지금 굉장히 많은 지식을 나눠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3화, 4화는 이제 제가 성대를 갈 차례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용식 님 모더레이터를 해 주실 건데 이게 좀 말씀을 드리면 아스쇼의 전반적인 컨셉이 그 용식 님은 이제 지적인 아주 지식을 전달하고 저는 이제 좀 약간 벤처기 야사. 아, 야사요. 야사에 집중을 하는 컨셉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제가 3화 때 준비한 거 조금만 소개를 할게요. 예. 네, 제가 3화에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과연 스톡옵션으로 직장인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이거 궁금하지 않나요? 너무 궁금하죠. 네.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스톡옵션에 명과 암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명에도 해당되는 분을 만나고 암에도 해당되는 분을 만나서 제가 그 얘기들을 생생하게 정리를 해서 3화 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톡옵션으로 부자 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을 테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꼭 아스쇼 3화를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2화는 정말 18개의 질문을 소화해 주신 용심께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면서 네.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해볼까요? 네. 네. 그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제가 1회에서는 제가 했으니까 용식님이 한번 하고 마무리할까요? 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